리백 레이저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그냥 집에 가셔서 이것만 드세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래요? 네. 바로 이것만 먹어도 좋아져요? 네. 어, 뭔데요? 바로 입니다. 아. 고마워요,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좌타공인 최강동환입니다. 자, 우리 글래시 피부과의 주홍진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그 피부과 전문의가 정말 적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피부 미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원장님, 그런 환자분들 많이 찾아오시죠? 일단은 네. 아무래도 피부과 전문의 100명 중에 2명이다 보니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네. 미백이세요. 네. 근데 저희 병원 오시면 설문지를 다 씁니다. 물을 하루에 얼마 마시는지, 무슨 음식을 먹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화장품을 뭘 쓰는지, 영양제를 뭘 드시는지 다 쓰고요. 미백 레이저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그냥 집에 가셔서 이것만 드세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이것만 먹어도 좋아져요? 네. 뭔데요? 바로 물입니다. 물. 다들 미백하면 네. 뭔가 오렌지, 레몬, 네. 아니면은 막 미백 화장품.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기본의 미백의 기본은 바로 보습입니다. 보습. 네. 아... 이건 제가 실제 경험한 건데요. 네. 이제 닥터 주디 물 치면은 네. 제가 어렸을 때 물을 한두 잔밖에 안 먹다가 10대, 20대 한두 잔밖에 안 먹다가 시험 기간에 너무 졸려서 잠을 깨려고 계속 물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한두 잔 먹던 애가 진짜 네. 2리터씩 마셨어요.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학교를 딱 갔더니 네. 누나 피부에서 광이 나요. 시험 기간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몸속 깨달은 거고요. 아... 몸무게 한 50kg 기준으로 최소 2리터는 드셔야 되는데 네. 요즘 분들 제가 물 드세요라고 설문지를 하면 아메리카노 두세 잔 마셔요라고 대답하세요. 네. 아메리카노는 오히려 물을 빼는데. 그죠. 네. 카페인 성분이 네.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죠. 별다방 주주신가요? 그게 아니면 훨씬 네. 저렴하고 몸에 좋은 물을 드세요. 일단 우리 몸은 물이 80% 이상인데 그렇죠. 물이 부족하면 피부랑 우리 네. 머리카락에 그렇죠. 물을 안 보내요. 네. 가장 생명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가장 빠르게 피부가 약간 속당김, 건조하면서 피부톤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심하면 가렵고 각질이 생기고 홍조까지 생겨요. 근데 이런 분들이 미백 레이저 빨리 좋아진다고 한 번에 막 피부 밝게 해주세요 해서 미백 레이저를 하면 아무리 약하게 레이저를 해도 예. 오히려 더 빨개지고 아 그렇군요. 네, 그 이후에 색소 침착이 와서 까매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저희 병원에 찾아 전국에서도 오시고 해외에서도 오시는데 네. 물 많이 드신다고 약속 안 하면 레이저 안 해드린다고 말을 안 하는 그 정도예요. 네, 예. 오히려 물을 많이 안 먹은 상태에서 레이저 하면 안 좋구나. 네. 보습 관리를 그래서 먼저 네. 하고 피부 장벽 네. 관리를 먼저 하고 레이저는 제가 나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항상 제가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물 하루에 한 잔씩 더 드세요. 그래서 네. 오실 때마다 제가 잔소리를 엄청 합니다. 네. 근데 물을 먹다 보면 그냥 물을 많이 먹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여기다 뭐 좀 타서 먹어도 되나요? 아, 그죠. 네. 일단은 좀 미백의 기본은 비타민C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이제 레몬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넣거나 해서 그러면 맛도 조금 있고 미백 효과도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레몬수. 또 이거 이외에 또 우리가 미백하면 떠오르는 게 미백 화장품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다들 미백 화장품 하면 이제 고가의 막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일단 기본은 지루하시겠지만 선크림입니다. 아, 맞죠, 맞죠. 기본이죠. 전 세계 피부과 네.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선크림. 선크림 꼭 발라야죠. 네. 네. 근데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선크림 바르면 트러블 나요. 여드름 나요. 네, 따가워서 홍조가 생겨요. 네. 선크림을 바르면 다 트러블 생기는 분들은 피부 장벽이 지금 너무 약하신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병원에 와서 관리를 받으시거나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물부터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수분크림, 피부 타입에 맞는 수분크림을 잘 발라주시는 것만으로도 피부 장벽이 튼튼해집니다. 선크림, 수분크림 나왔고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성분들 또 필요하죠? 네, 바로 이제 미백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네, 네.
이제 쉽게 이제 ABC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네. 이제 비타민 A 유도체입니다. 레티놀, 레티날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문제가 간혹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피부의 각질 세포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부가 빨갛고 각질이 생기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매일 바르지 마시고 네. 2, 3일에 한 번씩만 바르시고 아. 보통 이런 거는 나이트 크림으로 나오거든요. 꼭 밤에만 발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레티놀, 네. 레티날 이런 거, 비타민 A 정, 그 유도체.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성분도 있죠. 그죠, 바로 B죠. 아, ABC에서 B. 네. 네.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비타민 네. B 성분인데요. 네. 아까 비타민 A와 다르게 자극이 되게 적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침과 밤 둘 다 바를 수 있는 그런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C는? 그죠, 이건 당연히 아시죠. 비타민 C. 네. 역시 비타민 C 유도체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네. 민감성 피부 타입이시거나 홍조 피부 타입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병원에 오시면 설문지를 통해 어떤 화장품 쓰시는지를 다 적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백 화장품 중에 제가 비타민C가 들어간 성분을 직접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비타민C 함량에 따라서 함량과 네. 비타민C 이외의 다른 미백 물질이 종류에 따라서 어떤 네. 분은 피부가 따갑다고 하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는 절대 비타민C 화장품 처방을 안 해요. 먼저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고 네. 피부 보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비타민C 성분이 들어간 미백 화장품을 바르는 게 순서고 그걸 너무 처음부터 난 빨리 이렇게 빨리 밝아지고 싶어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역시 피부가 빨개지고 피부 톤이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천천히 맞아요.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럼 집에서 이렇게 물 많이 마시고 또 혼자 사는 미백팩도 하고 네. 화장품도 쓰고 하다 보면 오래 걸리죠? 그죠, 아무래도. 몇 달 걸리나요, 보통? 피부과 전문의 화장품 학회지에 따르면 네. 모든 이런 기능성 화장품 효과를 보려면 최소 두 달 이상은 꾸준히 해야지 효과를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래 해야 효과를 보는군요. 네. 사실 그렇게 효과를 못 보는 분들도 있으면 또 병원에 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병원에 오시면 또 그런 분들한테 어떤 시술을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피부가 민감성 피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먼저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처음에 레이저를 전 하지 않고요.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속건조를 좋게 하는 그런 속건조 관리나 이제 홍조 민감 관리나 이런 것들을 두세 번 하다 보면 네. 이제 피부가 점점 건조하지도 않고 좀 약간 속보습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속보습. 그럼 그때 이제 레이저를 하고요. 정말 피부가 튼튼해. 보통 남자분들은 피부가 두껍고 튼튼하시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은 바로 미백 레이저를 시작합니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의사 100명 중에 2%밖에 안 되는, 2명밖에 안 되는 피부과 전문의의 네. 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믿음이 가고요. 아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에 또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또 저희가 질문 드리고 또 찾아올 건데요. 네. 그래도 또 잘 대답,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